왼편에 있는 두 여인이 바라보는 치근함과 달리 강렬한 눈빛이면서도 뭔가 허무함을 드러냈던 그 눈빛. 그래서 제가 앤디 워홀이 자화상을 보게 되면 눈이 좀 뭔가 허전함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었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뜬 거죠. 자,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작품을 보시다가 위에 제가 마크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마크가 뭐냐 하면은, 네, 요 마크는 프라도 미술관의 소유이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장기 대출을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각지의 작은 미술관들은 이런 작품들이 대여로 나가 있고요. 또 어떤 작품은 개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 오늘 설명 듣다가 하이로 제 모습입니다. 네, 제 모습에 요 아이콘이 보이는 그림이 있으면 아, 저건 프라도 미술관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크가 없다면 아, 저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프라도 미술관 가서 봐야지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들의 위치는요. 프라도 미술관 가시게 되면 지금 메인 화면에 지금 많은 것들이 뜨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다루고 있는 신화의 열정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인빛다다스라 해가지고 초대하는 그 모습의 작품을 클릭을 하면 거기 작품 설명이 쭉 나오면서 지금의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것 다운로드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 소장일 경우에는 약간 제약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고네스텔님 어서 오십시오. 그림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상 이 예쁜 그림과 달리 내용은 상당히 우울해요. 지금 이 초대전에 와 있는 이 그림, 방금 전에 보셨던 프라디아의 후아나를 보게 되면, 후아나, 당시 남자이잖아요, 프라디아는. 그런데 스페인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 초대전에 왔던 작품들은 다 뭐였느냐면, 스페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여성을 주제로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여성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던 어떤 편견 속에서의 모습을 깨트리려고 했던 남자 화가들의 그림, 그리고 또한 여류 화가들의 그림. 근데 이 여류 화가들은 다 배척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남자들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젠틀레스키처럼 초대 여류 화가가 있었지만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젠틀레스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아픔을 겪었잖아요. 스승이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나서, 성폭행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카라바조가 그 여인을 직접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젠틀레스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여전히 1800년도에도 많은 여류 화가들이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들었고, 그들이 아카데미아에서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들고,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냐, 공방이든지 어떤 작은 스튜디오에서만 그것들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그 시대상이에요.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시대에도 남성 중심으로 흘렀던 것처럼 이 유럽도 이 남성주의의 그림의 형태의 틀이 많이 제약이 있었고, 그림 속의 여자들의 모습들도 상당히 뭔가 아직도 당당한 위치이기보다는 밑에 있고 자신들의 눈요깃감의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진 것들에 항의했던 화가들. 그래서 작품전에서, 출품해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 작품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조언하고 있는 1892년도에 플라시도의
예, 플라시도 프란세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당시 시대적인 모습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이 당시 안 보냈잖아요. 예, 집안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예, 뭐로 보내죠? 식모나 심부름꾼으로 보내면서, 예, 교육과는 아예 등지고 사는 모습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그려냈던 것. 그런데 이 그림에서, 네, 플라시도 프란세스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아버지의 따사로움을 그나마 보여주면서 항변을 한 거죠. 네,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교육의 모습들. 현대화가들 속에서도 앤디 워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도 당시 시대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이용을 했던 이유는 반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참 예뻐요. 화사합니다. 마치 파스텔 톤 같이 쫙 번져 있고 공작이 깃털을 쫙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부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인의 이런 당당함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그림이 좀 아파요. 뭐가 아플까요? 뒤에 공작의 의미가 뭐죠? 공작이 짝짓기 할때 날개를 펴잖아요. 당시의 여인들을 주로 다뤘던 포커스는 주로 이제 귀부인들도 다루기는 하지만 많은 관점에서 다룰 때, 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의 어떠한 미적인 기준으로만 여인들을 매도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고자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서서히 등장을 했던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제목은 인간 야수라는 그림이에요. 네. 안토니오 피올이라는 이 화가의 작품. 저도 이 화가의 작품을 잘못 봤어요. 왜못 봤느냐? 예. 대부분 개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요. 예. 이 비열 가족에서 자신들의 이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안토니오 피율이라는 사람이 뭘 했었냐면은 네. 민중들의 승리해가지고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꾸고 예, 많은 변화들을 이루었던 이 그림을 그려내서 최고의 금상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거 그림 어떠세요? 참 그림의 사람들의 표현이나 지금 오른편의 마차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의 고통 속에서 이겨내고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 뒤에 있는 군인들의 하얀 모자 속에서, 네, 어떤 항변이 아니라 같이 다툼이 아니라, 예, 함께 공존하는 모습들, 왼쪽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의 모습과 이쪽에서 같이 다투면서 했던 그 가족들의 여자분들을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몰랐던 그 죽음의 상황에서 기다리는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그림이 최고의 대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퇴출당해 버렸어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 앞에 어머니예요. 뒤에 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담배를 피려가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울고 있는 여인은 제3의 여인이 아니라요. 누구냐면 딸이에요. 내용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예, 딸이 그만 방탕한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속아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싶어 할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자 이제 그 속에서 또 좌절감. 부모님들은 사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 속에서의 만감이 교차하는 여인의 모습들. 그러니까 저 여인의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 야수라는 타이틀의 제목으로 딱 전시를 하니까, 예, 거절당해버렸죠. 참 마음이 아프게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바로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분들의 모습을 항변을 하려고 하면
예,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가 바로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세계 여성의 날. 예, 여성의 날 다들 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인데 왜안 쉬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빠의 날이 따로 있고 엄마의 날이 따로 있어요. 스페인에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빠가 엄마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좀 마음이 예,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여성의 날이 이 그림들과 참 매치가 되어졌던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 고네스텔님, 맞아요. 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언젠지 기억이 좀 간감한데, 21일이 3월인가요? 언젠가 5월인가요? 그날은 또뭐 부부의 날 해가지고 5월인 것 같네요. 네, 5월 달.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5월 21일이 뭐 부부의 날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움직여지는 가족의 모습들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함께 공존하고 따뜻하게 바뀌어지는 세상으로 지금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2800년도부터 1900년도 중반까지의 이 삶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많이 소외되어져 있는 여자분들의 삶의 모습.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많은 여자분들이 소외된 거 많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제두딸 때문에. 예, 이제 이 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졌을 때 부딪혀야 될 현실들. 좀 마음이 좀,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참 마음이 짠해요. 앞으로 좀, 일어날 일은 몇년 뒤지만. 아, 그러니까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 생각들이 더 마음의 시선이 좀 짠했던 것을 좀 느낍니다. 아, 네. 아, 앵두오도님 반갑습니다. 네, 고네스텔님 진짜 박각 다식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여드렸던 타이틀로 하는 이 모습. 자,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 요, 초대받은 이 모든 곳에서 각자의 모습의 시선들, 자기, 아, 지인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아, 네. 구독자의 숫자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좋아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예, 함께 해 주셔서 많이 힘을 얻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싫어요 하고 이제 구독해서 이제 탈퇴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래도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없으니까. 왜? 각자의 어떤 모습이니까. 이제 한 작품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초연하게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예, 아무튼 모습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식탁에서 보는데, 자, 각자의 시선들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동병상련, 네, 예, 아, 동상이몽이라고 하면서 르누아르의 그림을 그걸 끌고 들어왔었던 것, 그 다음에 거의 고흐의 그림도 끌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바로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부 다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 자, 여자분은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쵸? 네. 피오레티의 이 그림 속에서 정말 강렬한 건이 여인이 우리를 쫙 마치 노려보는 듯한 모습. 예. 옷의 풍채, 당시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담배 하나 딱긴거 물고, 이렇게 해서 예쁜 드레스 걸치고 있는 예, 중년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자, 이런 모습 속에 배경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예, 피오레티가 던졌던 화두는 뭐냐면 왼편에 앉아 있는 남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왼편에 있는 남자가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보았을까요? 안 보았겠죠? 가족이라면 따스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내이든지 사랑하는 딸이었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포근하고 예, 눈빛도 부드러울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훔쳐보는 듯한 이 시선 속에서 예,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역시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 1920년도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시대적인 모습을 비오레티가 그려냈던 것을 또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림들이 있어요. 아, 천사드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날 저녁인데. 다들 바쁘시죠?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그림들도 있습니다. 세다노가 그렸던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네, 어머니의 어떠한 대가라는 그런 타이틀이잖아요. 값을 지불한다? 이 그림을 보면서 문득 스쳐갔던 영화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유럽에서,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귀족 가문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있는데, 맘헤이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듣고 계신다고요. 네, 이런 말들이 예, 힘이 되는 거죠. 이런 한분한 분, 우리 유치님들이 계셔서, 네, 유치한 분들이 아니라 예, 유튜브의 친구들. 인스타의 친구는 인친, 페북의 친구들은 패친. 그래서 전 유치님들하고 제가 이제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구독자 선생님들 막 이렇게 했더니 말이 너무 길고 거리감이 있어서 그냥 친하게 유치님들로 이제 제가 호명을 합니다. 당시 그러잖아요. 지금 주변에 아이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귀족 가문들이 당시 시대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시키잖아요. 왜? 어른들을 데려가게 되면은 말도 잘안 듣게 되지만 노동 임금이 비싸니까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거의 임금도 거의 바닥의 수준으로 노동 혹사한 거죠. 아동 학대의 수준인 거죠.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아이를 예쁜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저 귀족 부인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아이와 그 뒤에 중절모를 쓰고 예, 이 어머니의 모습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 근데 옆에서 아이들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앞에 있는 밝은색의 옷을 입은 남자가 팔을 벌려서 그 악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누굴 보고 있어요? 이 중절모 안 봐요. 이 앞에 있는 이 아빠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떡하시겠습니까?는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의 어떤 고발적인 모습들이 많았죠. 그래서 좀 마음이 울적하게 만드는 오늘의 작품이기는 해요. 좀 가라앉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여성들에게서 이 여류화가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성 중심적으로 그려졌던 누드화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떠한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로의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있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이 사엔즈예요. 예, 페드로 사엔즈라는 화가인데 지금 이 제목 타이틀의 번역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네, 번데기예요, 선생님. 우리 유치님들. 제목이 번데기입니다. 아니, 아이의 누드인데 왜 제목이 번데기일까요? 이 아이의 미래를 열어내는 그 꿈을 펼쳐줘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가 지금 이 아이가 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움을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당시 시대적으로 흐르던
남성 중심주의의 사고 속에서 이 아이는 결국 그런 기준으로 갈 거냐? 라고 이 페드로 사인즈가 항변한 그림이에요. 누드라는 작품이긴 한데, 타이틀은 누드였지만 이 작품의 제목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번데기라는 이 이름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그건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이면서 외치고 있는 중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시선의 세상으로 이 아이를 포장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냐? 아니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번데기 이 허물을 벗어서 나비로서 정말 아름답게 스스로의 그 날개짓을 하게 만들 거냐가는 이러한 도전적인 그림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층 0층에서 이제 내일 끝나는 이 특별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갔죠. 왜냐하면 곧 6시쯤 되면은 이제 무료 입장이 시작이 되어지면 못볼 타이밍이 돼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 이제 미리 이제 무료 공식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특별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둘러보고 나왔을 때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미지들과 너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작품들이에요. 참 우울한 게 맞아요. 네, 천사드림님 말씀처럼 슬픔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1층에 신화의 열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 카피본이고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사티루스라고 하는데 사티루스가 뭐죠? 반인 반마잖아요. 네 바쿠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술에 그런 관련된 모습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욕망에 의해서 님프들을 잡고 범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왼편에 서 있는 남자들과 오른편에 서 있는 남자들이 대각선으로 서 있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남자들은 뭔가 딱 정자세로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파란 옷의 남자분이 할아버지죠.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건너편에 네 명의 남자에게 저 뒤에 등을 돌에다가 대고 있는 한 명의 남자도 있는데 이 장소 그라니엘이 그렸던 이 작품 아까 했던 맞아요 피올이에요 안토니오 피올 그라니엘이 그렸던 작품이에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야수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피올의 그림들이 우리에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올의 그림은 철저하게 그 피올의 개인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무슨 얘기냐면 저 어린 아이를 매춘을 시키고 있는 왼편의 남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적인 놀이개로 여자아이들을 사용했던 그 모습들을 고발한 작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나 모든 그림을 평가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남성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류화가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졌던 화가들의 작품들, 남자일지라도 그것에는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어지는, 배척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서 어찌 보면 이런 타이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특별전입니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상은 이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지만 우리 프라도 미술관이 이제 여성의 날을 앞두고 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월 14일에 마무리하는 거였으니까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으니까 미리 쭉 해오면서 이러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작품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모습들, 꾸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풍겨주기를 바란다고 외쳤던 그런 작품. 그래서 이그나우 시오나 라이몬도 네?
마드라소의 이 그림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네킹적인 자기들의 보여지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러한 그림들은 아까부터 계속 왔었지만, 네, 지금 마리아 루이사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이 예쁜 정원을 걷고 있지만 저 여인의 얼굴에는 예, 기쁨보다는 예, 뭔가 우울함이 있죠. 왜? 모든 게 풍요로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나우프라가스 난파선의 의미잖아요.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린. 저 타이틀이 1831년과 1909년에 두 번인가가 사용이 되어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 옆에 보면은 난파선의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난파선이 뭐죠? 다 부서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쪽에 버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앞에서도 아버지의 그 가르침부터 해서 쭉 지금 왔던 그것에 대한 정리 부분인 거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교육도 안 되어져 있고 경제 활동에도 못 나가던 그 여인들, 오로지 집에서 보여져야 되는 예쁜 인형과 같은 그것을 요구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들은 화가들이 이렇게 밝은 꽃 그림과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그 시대를 벗어나게 하려가는 몸부림에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 그림들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생각났어요. 영국에 있는 벨라스케스의 거울을 보는 비너스라는 작품의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그림들은 이제 복원되고 등에 이제 칼자국도 남아있지만 그 칼로 그림을 찢으면서 외쳤던 것이 이제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외쳤던 거고 그 덕분에 영국의 여성들도 예, 투표나 이런 것들의 정치적인 것들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어떠한 큰 반항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전히 흘러갈 수밖에 없던 당시 시대적인 우울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가의 스튜디오에서 여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카데미아나 이런 데서 여전히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남자들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예.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편견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지금 작품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왜 이랬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여류 화가들이 활동을 하고 도자기에 이런 그림들을 왼편에 있는 것처럼 그려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최초의 여류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예, 다양한 보물들의 조각상들을 사진 프레임에 남았던 제인 크로포드도 역시 저렇게 해서 사진의 작가로서 활동을 하지만 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냈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 주셨고 그 덕분에 이제 지금은 수많은 여류 사진 작가들의 활동도 왕성하잖아요. 특히 요즘 인스타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핸드폰도 워낙 사진을 능가하니까 저도 한동안 꿈이 이제 오두막 들고 이제 열심히 사진 촬영하러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 오두막 그러니까 네. 오두막이라고 하면 이제 사진 작가들의 로망인 거죠. 보통 예. 캐논에서 나온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줄여서 그 라벨명이니까 또 광고가 되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두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오두막 그 막에 해당되는 그 시리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네 캐논 카메라 들고 다녔던 이유가 이제 사진에 담겨지는 화질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 카메라 회사별로요 그 해상도가 좋으냐 선명도가 좋으냐 아니면 그것을 약간 왜곡해서 멋지게 보여지게 하느냐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초기에는 저렇게 흑백으로 했던 묘한 모습들을 이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고. 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진들 보면서 많이 힐링도 하고. 여기 또 계시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네, 특별히 이제 예, 계셔서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화치님 꽃꽂이 사진. 정말로 너무 예뻐요. 꽃의 의미들도 다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담아내시는 걸볼 때마다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의미를 보게 되는데, 예, 우리 화치님의 그 꽃사진을 볼때 저는 누굴 봤었냐면 바로 이 예, 제인 크로포드를 봤어요. 이 크로포드를 보면서 아, 참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아니라요, 카피본이에요. 벨라스케스 거를 카피했던 예, 여류 이제 화가들의 삶의 모습들을 그려낸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거기 가서 놀랬다 그랬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다르지? 예, 거기 가면 카피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하나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그림을 그렸던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의 성가족이라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 그림도 카피본으로 있어요. 여기 가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와, 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모습들인데, 이 속에서 나온 게또 뭘까요? 여인들의 일상이잖아요. 물레질해야 되는 여인들의 일상들의 삶을 다루었던 이 카피본에서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당시에 이제 나라가 통합되어지고 이세벨 시대에 이제 화려함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카를로스, 펠리페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다양한 미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펠리페 4세의 이세벨 2세라고 해야 되죠. 부르봉의 이세벨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 펠리페 왕때 가장 미술에 많은 것들을, 국고를 낭비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왕자의 모습도 참 아름답게 그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냥에 나가려고 하는 딱 총을 들고 있는 이런 왕실의 모습들도 있는데, 오른편에 꽃과 과일을 보게 되면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친이 이야기를 문득 했던 건데, 자, 그런데 미술관에 가게 되면 이꽃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꽃 그림들 혹시 유심히 보셨나요? 꽃 그림들의 대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시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스타트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꽃 그림은 왕의 즉위식 때 상당히 많이 선물로 갔던 거예요. 말하는 게좀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 안 드세요? 꽃 그림인데 예쁜 게 아니라 시들어가고, 시들어가는데 왕의 즉위식에 선물을 한다. 세고비아 알카사르 백설공주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펠리페 2세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페르난도 2세와 이세벨 여왕의 그 결혼식의 장면의 얼굴도 있는데, 그 옆에 꽃 그림들이 있는데 다 시들어 있어요. 예. 완벽하게 꽃이 시들었다는 게 아니라, 프라도 미술관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이 다 꽃그림으로 돼 있는데, 꽃들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예, 약간씩, 뭐라 할까요? 어두운 계열로 시들어가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시들어가는 왕에게 선물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왕이여, 당신도 지금 이렇게 화려하지만 이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잘려져서 모든 것들이 이제 생명이 스스로 버티고 있는 이 시간,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 계실 때 잘해 주십시오. 라가는 그 모습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기간 동안 내가 백성들한테 잘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경각심의 이미지가 이런 꽃 그림들 속에 어울려 있는 거죠. 니키님, 밑에 석류요, 그라나다. 네, 맞아요. 나중에 우리 말라가 이제 석류 나올 때 되면 우리 니키님 방송에서 한번 석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석류
먹기 참 불편하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따는 게 어려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석류를 반을 탁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반 됐으니까 뒤에 이제 이렇게 반만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둥근 부분에, 핵심 부분을, 예, 방망이로 이렇게 조그만 나무 방망이 같은 걸로 통통통통통통하고 살살 치면은 뭐 하냐면, 밑,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쏟아져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석류 드시기 편하죠. 자, 석류는 스페인과 밀접하죠? 그라나다가 석류니까. 네, 저도 석류 참 좋아하는데, 여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석류가. 예, 피도 맑게 할 뿐더러, 예, 보통 과일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이 과일의 모양과 인체가 비슷한 이미지로서 그것을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라고 하는데, 예, 스페인 말로 아보카도. 예, 초록색인데 한국에서는 비싸잖아요. 근데 속에 굵은 알 하나가 있잖아요. 의사가 했던 그글 중에 유심히 이제 과일이 남는 게그 아보카도는 제 기억에 남아요. 그게 여성의 자궁에 참 좋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밑에 설명을 하는데 그 모양의 형태들을 설명을 했을 때 나오는 거. 바로 이 석류는 또 이제 다양한 종교화에서 이제 생명의 탄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림들을 이제 여류화가들이 그리면서 접근해 왔던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들의 이제 자화상들을 그려내면서, 예, 루이사 비달의 모습도 있고, 예, 마리아 로에세스의 모습도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처럼 여류화가들의 이제 활동이 이 1920년대 되면서부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선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0층에 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시선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짠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처음에 왕실의 이야기가 나오다 갑자기 중간에 쭉 가다가 보니까, 예, 처음에 가게 되면은 여왕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인가 하고 가는데 중간쯤 가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들이 탁 나타나면서, 예,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한번 이런 걸 시선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동상이몽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봐야지 하고 가서 봤을 때 똑같네라는 그 관점보다는, 예, 제 이제 두 딸의 모습으로 만약에 이 그림을 받아들이고 이 그림 속에서 암시하는 미래가 우리 두 딸의 미래가 되어지면 어떤 느낌이 될까로 봤을 때, 참 마음이 울컥했던 모습입니다. 한번 프라도 미술관에 들어가서, 예, 사진과, 예, 스페인말로 나오긴 하지만 영상들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바로 이런 분들 덕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겪게 됐던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잠깐 설명한다고 제가 어제 가볍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29분, 그러니까 30분짜리로 해서 녹화 방송으로 해놨던 게 옛날에 있었어요. 벨라스케스의 최고의 역작이죠. 시녀들도 있지만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역사와의 정점인 이 브레당복을 이해를 해야만, 예, 시녀들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다함락을 통해서 바쿠스의 술주정뱅이들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불카노스의 대장간, 그러면서 스토리를 가야만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의 시녀들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고 했는데, 내일 저녁에는 이 한니발과 스키피오 장군이 생각나게 만드는 이 나사우 장군과 스피뇰라 장군의 30년 전쟁이에요. 그것을 마무리하는 현장 취재라 했는데, 이 브레다함락을 통해서 내일 벨라스케스의 어떠한 다양함도 맛보겠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나사우 장군과 스피뇰라 장군의 그 삶의, 이곳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의지,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왼편에 있는 군중들과 오른편에 있는 군중들의 그 심리적인 모습들, 그리고 저 뒤에 전쟁의 폐허에, 예, 위에 떠 있는 구름과 연기들의 그 의미들을, 내일 한번 자세하게, 녹화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짧게 해서 이제 29분에 끝냈는데, 내일도 이 그림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피다 보면, 예, 역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내일 일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가이드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방송하는 날이잖아요. 같이 그분들 것도 가서 들으시려면 들으셔도 돼요.
예, 제건 녹화 방송으로 바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일은 바로 이 한니발과 스키피오가 생각나게 만들었던 나사우 장군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의 스피뇰라 장군.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이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이쪽의 모습,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의 종착점이 바로 이 그림이었던 거죠. 펠리페 4세가 가장 또 사랑했던 역사의 정점,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유일하게 남겼던 역사화의 그 아름다움을 내일 저녁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는 이 방송 마치고, 네, 이 앞에 있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 까사 데 깜포 지난번에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걸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하나 우리 유치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영상을 나누는 건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전에 해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101에 제가 이제 그것에 강연을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했던 거고요. 100명이 예, 안 넘었어요. 아쉽게도 지금 이제 한 2, 3일 남았어요. 그런데 현재 한 60명 정도가 응원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MD 분이 이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아쉽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늘 하던 거, 프라두에서 웃어요라는 거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예, 네이버에는 카페, 블로그, 포스팅에도 계속 프라두에서 웃어요라는 걸로 글은 올리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다양한 여행지와 모든 것들. 그러고 나서 이제 브런치에도 그랬었지만, 네.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곳에 제가 또 이제 활동을 하던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내가 했었고, 좀 자랑스러웠던 것은 유일하게 프라두 미술관에서 네, 3시간 하면서 5.0을 받았던 건 유일한 아내의 모습이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랜선 투어로 변경을 시켜서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다른, 한마디로 예, 이 6일 동안의 프라도 미술관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좀 기획하고, 마이리얼 트립과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제가 작품을 해서 이제 나누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미 오픈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더 깊게 이미 만들어졌고, 6일 동안에 그 파워포인트로 나누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 건데, 그거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잘 맞출까? 1시간 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 중에 있는데, 생각나시면, 네, 아, 우리 하이로 선생님도 고민하고 있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의 응원의 글들을, 예, 우리 유치님들께서 이 영상들의 밑에 남겨주시면, 네, 그런 거에 힘을 얻고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좀 우울한 거 오늘. 네. 우울한 시선을 좀 드리긴 했지만, 우울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고민의 시선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기에 좋은 게 나온 것처럼, 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일 저녁에 브레다 함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